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의 주제는 interrupting입니다. interrupting은 세 사람 이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interrupt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터럽팅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지금 얘기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점잖게 이렇게 끼어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useful expression for interrupting polite, 점잖게 이렇게 대화에 끼어드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responding to an interruption.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거나 또는 단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얘기를 지금 끊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뭐 별거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러든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반응을 해야 될까 싶가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이 아주 적절하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끼어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겠는가 하는 걸몇 개만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들을 얘기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to say that you have to leave. 지금 친구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자기는 시간 약속이 있어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선 양해를 구해야 되죠. 야, 나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 I have to go. I have to leave. Leave, 떠난다는 I have to leave. Because I have an appointment. 약속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건 누구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도중에 자기가 그 얘기를 끊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interruption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to correct someone. 누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자니 나한테 50달러를 빌려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때 자기가 돈 빌릴 때 알았는데 30달러 빌려주는데 뭐 50달러라고 그래. No, it was $30, not 50. 이렇게 어떤 사람이 틀린 걸 갖다가 고쳐줄 수 있죠. 지적할 수가 있죠. 또는 to share an opinion.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대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I think 하고 이제 끼어들어가면서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달라 하면서 또는 나는 A하고 B하고 얘기하는 나는 A가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와 같이 어떤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버스가 어디에 가는지, 이제 맨하탄에 가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sorry to interrupt 그래야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면은 이 버스가 맨하탄에 가는가요? Is this bus going to Manhattan?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뭐 그런 상황들을 좀 보고요. 여기에 관련된 그런 단어 중에 우리가 interruption이라는 걸 지금 계속 썼죠. 아마 한국말로는 대화 중에 끼어든다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방해한다고 그러죠. 사실은 방해한다고 그러는데 끼어든다는 것이 막 제일 좀 좋은 표현 같고요. 동사형은 interrupt고요. interrupted는 이제 수동형. 그다음에 여기서 interrupt이라는 건 inter와 rub이 두 가지 어원이 합한 것인데 inter는 between이라는 얘기입니다. between. International, 나라들 사이에, 국제, 그렇죠? International. 그 다음에, rupt는, 깬다. 지금 어떤 사람이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interrupt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인터럽터는 그런 상황을 다이얼로그로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Sorry to interrupt.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죠. Sorry to interrupt. 방해 죄송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Does this bus go to the shopping mall? 이 버스가 쇼핑몰에 가는가요? 쇼핑몰에 가는가요? 그러니까 B는 지금 leave another conversation. leave another conversation은 지금 다른 사람 C나 D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거기를 떠난다는 건 그 사람하고 얘기를 중지하고 이제 이쪽 이 사람 A를 보고 얘기하겠죠? Yes, it does. 네, 그래요. 그러니까 A는 thanks,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요, no problem.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잠시 후에 그 사람 또 얘기하고 있는데 a moment later. Sorry to bother you again. 당신을 다시 괴롭혀서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Do you have a time? Do you have a time은 시간 있습니까가 아니고 시계 있습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죠. 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몇 시인지 아십니까? 하는 것을 갖다 Do you have the time? 이라고 합니다. Do you have the time? It's 5 after 4. 4시를 지나서 5분이니까 4시 5분이죠. 5 after 4. 4시 5분입니다.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 롤플레이, 파트너하고 롤을, 역할을 나눠서 연습하기 전에 우선 한번 여러분이 제가 읽는 것을 갖다가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자, sorry to interrupt. Sorry to interrupt. Does this bus go to the shopping mall? Does this bus go to the shopping mall? Yes, it does. Yes, it does. Thanks. Thanks. No problem. No problem. Sorry to bother you again. Do you have the time? Sorry to bother you again. Do you have the time? It's 5 after 4. It's 5 after 4. Thanks a lot. Thanks a lot. 자, 그럼 롤플레이를 하겠습니다. 파트너하고 하는 롤플레이를 하고 제가 A를 하고 여러분이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Sorry to interrupt. Does this bus go to the shopping mall? Thanks. Sorry to bother you again. Do you have the time? Thanks a lot.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하고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자, A 시작. Yes, it does. No problem. It's 5 after 4. Thanks a lot 하셨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중지시키고 내가 가는 버스가 어디에 가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을 다이얼로그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른 그런 상황으로 이나라씨 지금 아주 바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이얼로그입니다. Hey, long time no see. 이건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Oi, oi, hey, oi.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Long time no see. 오랫동안 못 보았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랜만이야. Oi, 오랜만이야. Hi there. 거기. Hi there. 거기. So, how was? 그래서 자. 어땠는데 하고 어땠는데 하고 이제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B가 말을 끊는 겁니다. How was the 하고 얘기를 하는데 끊고는 I'm sorry. Yeah. I love to chat, but I'm late for work. 미안해. I'm sorry. 미안해. I'd love to chat. 너하고 지금 뭐 좀 계속
채팅한다고 그러죠? 너하고 지금 잡담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But I'm late for work. 나 지금 일에 늦었어. 직장에 늦었어. But I'm late. 그렇게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걸 내가 끊고 지금 이걸 인터럽트를 하는 거죠. No worry. 걱정할 거 없어. No worry. 괜찮아. We'll talk soon. 뭐 다시 곧 얘기하지. 곧 다시 얘기하지. 뭐 이렇게. I wanna hear all about concert. 아마 같이 콘서트에 갔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I wanna hear all about concert. 그 콘서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이죠. Sounds good. Bye. Sounds good은 좋게 들린다는 것은 좋아요. 좋네. 그렇죠? 좋네. 자,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짧은 다이아로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Hey, long time no see. Hi there. I'm sorry. I'd love to chat, but I'm late for work. I'm sorry. I'd love to chat, but I'm late for work. Sounds good. Bye. 자,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start. Hi there. I'm sorry. I'd love to chat, but I'm late for work. Sounds good. Bye. 좀 짧은 다이아로그 했죠. 그다음 다른 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이아로그인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Let's move on to the assignment. 자, 숙제로 옮겨가자. 지금 얘기를 쭉 하는데 이제 숙제 얘기를 하자 그 말이죠. Let's move on to assignment. 숙제 얘기를 하자. There are two. 하고 이제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there are two section 또 unit 이렇게 뒤에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학생이 excuse me 하고 excuse me는 미안합니다 그 말이지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 말이지 그냥 한국말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I'm sorry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 선생님이니까요 yes 왜 yes는 그래가 아니라 왜 그러겠죠 yes 왜 그러니까 학생이 Did you say that the test was going to cover unit 2 and 13 or 2 and 30? 선생님이 이번 시험 볼 때, 2단원하고 13단원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2단원하고 30단원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왜냐면 영어에 13하고 30가 약간 혼동하기가 쉽죠? 13은 13이고 30은 30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there are two units that will cover in the next examination 하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가 끊고 온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2단원 오고 13단원 본다고 그랬습니까? 2단원 오고 30단원 본다고 그랬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unit 2 and 13. 이제 그때는 13을 강하게 발음하겠죠? 30. 13 구별하기 위해서 2단원하고 13단원 이렇게 하니까 thanks 감사합니다. And is this Monday, right? 자, 다음 오는 this Monday는 지금 오늘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으면은 다음 오는 월요일을 갖다 this Monday, coming Monday겠죠? Coming Monday, right? 다음 월요일이죠? 오는 월요일이죠? No, next Monday. 그 다음 주 월요일이랴. Next Monday. Thanks. 감사합니다. Sorry for the interruption. 방해해서 죄송해요. 지금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는데 방해한 거죠? No problem. 아, 괜찮아. 괜찮아. Now, where were we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지? 어디 있었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Let's move on to the assignment 하고 있었죠? 얘기하다가 지금 방해가 돼가지고 혼란스러워진 거니까. 자,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었지? 아, 시험. 무슨 단어는 시험 본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다시 얘기를 하겠죠. There are two units they'll cover in the next examination. It's unit 2 and 13.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Okay. Let's move on to the assignment. There are two. Okay, let's move on to the assignment. There are two. 그리고 얘기가 지금 안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Excuse me, 선생님. 죄송합니다. Yes, 왜? Yes. Did you say that the test was going to cover unit 2 and 13? Or 2 and 30? 좀 길죠? 그럼 길으면 나눠서 하면 됩니다. Did you say that the test was going to cover unit 2 and 13? Or 2 and 30? 좀더 길게. Did you say that test was going to cover unit 2 and 13 over 2 and 30?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할수 있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연습이 되면 이제 합해서 쭉 거니 한 문장으로 하나로 해야 되죠. Did you say that the test was going to cover unit 2 and 13 over 2 and 30? Unit 2 and 13. Thanks. And is this Monday, right? Thanks. And is this Monday, right? No, next Monday. Thanks. Sorry for the interruption. Thanks. Sorry for the interruption. No problem. Now, where are we? No problem. Now, where are we? 자,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Okay, let's move on to the assignment. There are two. Yes. Unit 2 and 13. No, next Monday. No problem. Now, where are we? 네. 이제 여러분이 A를 하고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A, start. Excuse me. Did you say that the test was going to cover unit 2 and 13 or 2 and 30? Thanks. And it's this Monday, right? Thanks. Sorry for the interruption.네, 선생님이 지금 쭉 권위 설명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갔죠? 방해를 하고는 자기가 알고 싶은 사항을 갖다 묻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아로그를 하는 건데요. 자, A가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e can recycle around here. 지금 환경에 관한 그런 미팅 같아요.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e can recycle around here.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we can recycle. 재생할 수 있단 말이죠. 다시 쓸수 있다. 재생할 수 있다. Around here.
재활용 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재활용 올수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B가 껴들죠. Sorry. 미안합니다. May I add something here? Something here? May I add something? 여기에 좀 이제 제 말을 보태도 될까요? 자기가 뭘좀 말해도 될까요? 자기가 뭘 보태도 될까요? Sure. 좋아요. Go ahead. 해보세요. Go ahead. Go ahead는 해보라고 말이죠. 해보세요. Go ahead. 그러니까 rather than just recycling, recycling. 이렇게 재생을 하는 거 못지않게 we need to focus on reducing, I mean. 나는 이제 어떤 걸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We must focus. 우리는 줄여서 쓰는 거. 아껴 쓰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것을 지금 중요하다고 하고 이것저것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재활용 못지않게 뭐가 중요해요? 아껴 쓰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I'm sorry, I have to run an appointment. 이제 지금 자기가 바빠요. 네, 자기가 지금 어떤 약속이 있어서 거기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 I mean 하고 뭐라고 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기를 또 여기서 끊는 거죠. 아까는 B가 끊었는데 A가 끊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I'm sorry, I have to run appointment. 그렇게 하니까 B가 okay. And yes, we can get back to this tomorrow round. 이거 오늘 우리가 내일 이 얘기를 다시 할수 있다. We can get back to this.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다시 돌아올 수 있고, around, 예를 들어서 뭐, 내일 around 뭐몇시 이렇게 뭐,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또 얘기를 끊고, 미안합니다. Sorry. But before Erin goes. Erin이 이제 어딜 가야 되는가 봐요. Erin이 가기 전에, I want to mention that we should all start bringing reusable water bottle. I want to mention 이것을 언급을 해야 된다. That we should all start bringing in reusable water bottle. 이제 앞으로 전부 다 reusable,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통을 갖다가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A하고 B하고 서로 끼어들어가는데 방해하는데 서로 지금 방해하는 거죠. 얘기하다가 B가 끼어들어오고 B 얘기하다가 끝나기 전에 A가 끼어들어오고 A 끝나기 전에 B가 끼어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 둘이가 대화하는 건데 삼자 대화가 아니고 둘이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끊어가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e can recycle around here.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e can recycle around here. For example,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For example, sorry, may I add something else? May I add something here? Sorry. May I add something here? Sure, go ahead. Sure, go ahead. And rather than just recycling, we also need to focus on reducing. I mean라고 뭘 하려고 합니다, 지금. Rather than just recycling, we need to focus on reducing. I mean, I'm sorry, I have to run to an appointment. I'm sorry, I have to run to an appointment. Okay, and yes, we can get back this tomorrow around. Okay, and yes, we can get back to this tomorrow around. Sorry, but before Erin goes, I want to mention that we should all start bringing reusable water bottles. 길죠?
Sorry, but before Erin goes, I want to mention이라고 그냥 I wanna mention 그럽니다. 그냥 구어체로 회화할 때는 I wanna mention that we should all start bringing in reusable water bottles. 네,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Sorry, may I add something here? Rather than just recycling, we also need to focus on reducing. I mean, okay, and yes, we can get back this tomorrow around. Sorry, but before adding goes, I want to mention that we should all start bringing in reusable water bottle. 하셨습니까? 네. 이것은 in the meeting, 하여튼, meeting을 하고 있는데, 지금 A와 B가 서로 끼어들어가면서 얘기를 이어가는 장면을 다이얼로그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useful expression, 아주 유용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제 방에 이렇게 끼어들어갈 때 유용한 표현을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건데, 우선 끼어들어갈 때 politely, 좀 점잖게 끼어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오는 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죠. 기분 나쁜 일인데 좀 점잖게 끼어들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signal that you have to go.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가야 된다고 빠져나가야 될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m so sorry. I have to go. 아, 아주 미안한데 나 가야 돼. I'm so sorry. I have to go. 이렇게 얘기하고요. I hate to interrupt. 지금 자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데 방역이는 싫지만은 but 그러고 뭐라 그래? I have to go. 그러든지 sorry to interrupt. 방해하기는 싫지만은 sorry 방해에 대해서 미안하지만은 방해해서 미안하지만은 만 but은 만입니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I hate to interrupt 방해하기 싫지만 그 다음에 I'd rather to stay and chat 나도 여기 머물러서 같이 얘기하고 싶지만 but I wish I could hear more 좀 더 듣고 싶지만 but 그렇죠? 예, 이 상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I'm sorry, I have to go. I hate to interrupt, but sorry to interrupt, but I'd rather to stay and chat, but I wish I could hear more, but 다음에는 to ask for clarity or repetition. 뭘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분명하게 못 들었다거나 뭔 말인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걸 분명하게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요청을 해야 되냐면 Excuse me,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Excuse me. 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때 Excuse me. 그럽니다. Excuse me. But could you say that again? 그걸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내 잘 못 들었다 그 말이죠. Could you say that again? Sorry to cut in. 예, cut은 자르고 끼어들어가는 거죠. 지금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But did you say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또는 did you mean 이런 뜻입니까? Did you mean, blah blah? Did you say, blah blah? Did you say that we are going to have a test tomorrow? 내일 시험 본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But did you say, blah blah? Did you mean, blah blah? 다음 문장을 이어가면 되는 것이죠. 또는, sorry, before we continue.
자, 우리 계속 거기 전에 지금 어떤 주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끊는 것이죠. 이걸 계속 오기 전에 예를 들어 다른 문제를 좀 언급을 한달지 하는 것이죠. Pardon me.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But just to clarify,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겠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Excuse me. But could you say that again? Excuse me. 잠깐 쉬고. But could you say that again? Sorry to cut in. But did you say, blah blah? Sorry to cut in. But did you mean 어쩌고저쩌고? Sorry, before you continue. Sorry, before you continue. Pardon me, but just to clarify. Pardon me, but just to clarify. 계속해서요. 이렇게 점잖게 끼어들어 가는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To add a thought or share an opinion.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다가 자기 생각을 좀더 보태거나, 자기 의견을 갖다가 개진하거나 할때 하는 것입니다. Sorry, but I'd like to add. 이것을 좀 더하고 싶은데요. But I'd also like to add.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어떤 빠진 사항이 있어 자기를 보충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Sorry. May I say something? 뭘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좀 추가로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이죠. Sorry. May I say something? 또는 간단히, may have a word. 간단히 할 말이 있을 경우에, may have a word.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a word라는 건 간단히. 간단히 좀 얘기해도 될까요? May I have a word? Sorry. Could I just mention that? 이것을 좀, 이것만 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Sorry, if I might add something.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뭘 보태자고 그러면은 하고, 그 보태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갖다가 뒤에 이제 that, yeah, something 어쩌고저쩌고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Sorry, but I'd also like to add. 같이, sorry, 잠깐 쉬고, but I'd also like to add. Sorry, may I say something? Sorry, may I say something? May I have a word? May I have a word? 뭐 이렇게 바디 랭귀지는 조그맣게 이렇게 작은 표시로 하겠죠. 뭐 간단히 뭐좀 얘기해도 돼요? May I have a word? Sorry, could I just mention that blah blah? Sorry, if I might add something 어쩌고저쩌고. Refocus. 그 다음에 리포커스. 뭘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가 벗어나면은 얘기의 그원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여기저기 끼어들으면은 이 얘기 하다가 그 주제가 흘러갈 수가 있죠. 다른 것으로. 그럼 그걸 다시 주의를 집중시킬 때는 Sorry, but we are going to run out of time. 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하는 것을 갖다가 sorry, but we are going to run out of time.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라고요. Sorry, but we need to get back on track. On track은 그 궤도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얘기를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환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경제의 효과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We need to get back on track. 환경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Sorry, but we are kind of off topic. Gone off topic. 어떤 주제에 가서 이제 주제를 벗어난다고 말이죠. 그건 주제에 벗어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본론, 아까 본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오. Sorry, but we are going to run out of time. Sorry, but we are going to run out of time. 다음에 계속해서 to get someone's attention or information.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얘기하면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정보, 정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면은 Excuse me, do you have a...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have a... 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나 Pardon me, are you using this? 어떻게 이걸 사용하십니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보에 대해서 Are you using this? I'm sorry to interrupt, but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고요. Sorry to bug you. Bug는 이제 뭐 벌레가 귀찮게 하듯이 귀찮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Do you know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하겠죠? Sorry to bother you again. 다시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면은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주의를 삽니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십시오. Excuse me, do you have a... Excuse me, do you have a... Pardon me, are you using this? Pardon me, are you using this? I'm sorry to interrupt, but I'm sorry to interrupt, but I'm sorry to bug you. Do you know? Sorry to bug you. Do you know? Sorry to bother you again. Sorry to bother you again. 그 다음에 note, 주의사항으로 써있는 말인데요. In some situations, such as in classroom or during a presentation, 교실에서나 또는 어떤 발표로는 그런 장소에서는 It is polite to raise your hand to interrupt. 방해할 때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겸손한 방법입니다. 반대일 때도 그냥 앉아서 뭐라고 소리만 질리지 말고 Excuse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Excuse me. 그 다음에 앞에 여러 개 얘기했죠. Pardon me. I'm sorry.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좀 더 이렇게 겸손하게 끼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끼어들어가는데 갑자기 좀 끼어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몇 가지 상황이 있겠죠? To disagree or argue.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말을 정지시키겠죠. Hold on. 잠깐만 기다려라 말이죠. 잠깐만요. 잠깐만 멈추세요. 말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Stop right there. 거기서 좀 멈추세요. 거기서 멈추세요. 어? That'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얘기한 게 지금 엉터리 사실이 아니에요. That's a lie. 그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That's not what happened. 그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반대 의견을 표시할 때는 거기에 argue, 논쟁하거나 표시할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또 그냥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Hold on 해라. Hold on 해야 되고요. Stop right there.
That's not true. That's a lie. That's not what happened. 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Hold on. Stop right there. That's not true. That's a lie. That's not what happened.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주 실망스럽다. 그럼 실망스러우면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자는 이제, come on, come on은 아마 제일 좋은 번역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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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하는 거, 이봐, 있죠? come on, 이리 와가 아니고, 이봐. 그 다음에, you've got to kidding, you've got to kidding. 나 도대체 농담하는 거야? 농담 따먹게 하는 거야? You've got to be kidding. 지금 농담하는 거지. I can't believe you said it.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따라해 보십시오. Come on. 그냥 come on이 아니고 come on 그래야죠. 이런 베이바 야야야. You've got to be kidding.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Kind of meant to gain or regain the floor. 이제 이렇게 청중이 있으면은 그 청중의 이제 발언들을 하겠죠. 발언들을 하고 보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to gain. 아까 얘기를 처음에 지금 안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뺏어갔는데 이제 다시 내가 내 얘기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It's my turn. 자 이제 내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끊고 자기가 얘기 끼어들어가는 거고요. You've said enough. 너는 충분히 너무나 많이 얘기했잖아. 너는 충분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얘기할게. 그 말이죠. You've said enough. I finished it.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 혹은 이제 자기가 주의를 집중을 자기한테 시키고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It's my turn. You've said enough. Are you finished yet?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이제 끼어들어오면은 그 끼어들어오는 것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끼어들어오면은 allowing an interruption, 그 끼어들어오는 것을 이제 허락해야 될, 허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뭘 해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뭘 할까요? What do you want to add? 뭘 좀 더 하고 싶습니까? 더 온단 말이죠. 보탠단 말이죠. 뭘 보태고 싶으십니까? I have something to add. 그런다고 그러면은 What do you want to add? 뭘 좀 더 보태고 싶으십니까? What's it? 그게 뭡니까? 뭡니까? Go ahead. 해보세요. Go ahead. Sure. 좋습니다. 방해한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 말이죠. Be my guest. Be my guest. 게스트가 아니라 게스트예요. 지입니다. 지. Be my guest. 내 손님이 되세요. 게스트입니다. 지가 Q가 아니고 Be my guest. 내 손님이 되세요. 아, 말씀했어요. 내 손님이니까 뭐 충분히 뭔 말이든 할 수 있겠죠. By all means. 어떤 형태로든 뭐든 뭐든 좋습니다. By all means. 어떻게든 좋습니다. Sorry, I've been taking your ear up. Sorry, I've been talking your ear up. 당신이 듣기 지루할 만큼 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이 사람이 방해하니까 아, 내가 얘기를 너무나 지루하게 지겹게 하고 있었군요. 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끼어들어가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What can I do for you? What do you want to add?
What do you want to add라고 wanna 그럽니다. Wanna add. What do you wanna add? What is it? 또는 줄여서 What's it? Go ahead. Sure. Be my guest. By all means. Sorry, I've been talking your ear off. 그런데 그 사람이 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못 껴들게, 껴드는 걸 허락을 안한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let me finish. 내가 좀 끝내게, 내 말 좀 끝나고, 내가 먼저 끝내게 해줘. 내가 먼저 끝내게 해줘. Let me finish. 자, 내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Just hear me out. 내 말을 우선 다 듣고, 내말 듣고, 내 말을 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interrupt라란 말이죠. You can talk when I'm done. 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네가 얘기해. 내가 얘기 다 한, 내 얘기 끝나면 네가 얘기를 할수 있어. 얘기하는 게 좋겠어. I'm almost finished here. 나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렇게 좀만 기다려 그 말이지. I'm almost finished here. Just wait until you've done here. 우리가 여기서 이걸 다할 때까지 좀 잠깐만 기다려. Please. 겸손히 부탁하는 거죠. I just need to say one thing before I give you the floor. Give you the floor는 네가 그 장소에서 네가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전에 I just need to say one more thing.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너한테 이렇게 발언권을 남기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 이게 잠시 이제 뭐예요? 사람이 껴들려고 그럴 때, 껴드는 걸좀 저지하는 것이죠. 저지할 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let me finish. Let me finish. 말 끝나면 이제 하라는 얘기죠. Just hear me out. You can talk when I'm done. I'm almost finished here. Just wait until you've done here, please. I just need to say one more thing before I give you the floor. 자, talking tune. 얘기 이제 순서죠. 쭉 얘기를 할 때, 차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자기 순서가 왔을 때그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순서가 되기 전에 얘기하면 끼어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오는 것이고, 그럴 때, 첫째, biting your tongue 이라는 건, 혀를 깨물다고 말이죠. 혀를 깨물다는 건 뭐예요? 할 말이 있는데 막 참는 겁니다. 할 말이 있는데 참는 걸 biting your tongue이라고 합니다. If 만약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you have something important to say. 어떤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껴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biting your tongue 거죠?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The speaker is talking for too long. 그 지금 말하는 사람이 너무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그만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고, biting your tongue, 혀를 깨문다는 얘기죠. The speaker says something you disagree with. 당신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다. 저 사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껴들어갈 입장이 아니면은, 정말 입에서 근질근질 하겠죠? 그때는 입을 꽉 다물고 지금 참는 겁니다. You are worried that you are going to forget what you wanna say. 내가 지금 뭘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안 하면은 이따 잊어먹을 것 같으면은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못 껴들어가면 할수 없죠. You have a related story or example.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그런 좋은 예가 있거나 또는 관련된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껴들어가기가 힘드네.
You already know what the other person is going to say. 그 사람이 지금 뭐 얘기할지 다 알아. 아이고, 저다 아는 얘기를 내가 왜또 들어야 되는가 하고, I'm biting your tongue. You think you can say something faster and better than the speaker? 그 발표한 사람보다 차라리 내가 하면 더 빨리 얘기하고 더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참 짜증나죠? 짜증나지만은 그때 뭐 껴들어가지 못하면 저거 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rejecting an interruption. 이제 껴들어오는 걸 갖다가 못 껴들어오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못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where are we? 우리 뭐 얘기하고 있었지?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Where are we? What we talking about? 우리 뭐 얘기하고 있었지? 뭐 얘기하고 있었지? Anyway, 아무튼. What was I saying? 내가 뭐 말했었어? 내가 뭔 말을 했지? You were saying, 너는 이거 얘기하고 있었지? As I was saying,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그런 어떤 방에 끼어들어오는 것을 갖다 좀 거부할 때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Where are we? What were we talking about? Anyway, what was I saying? We were saying, as I was saying, yeah,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연습 삼아서 이 다이아로그를 좀 완성해 보라고.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인가를 앞뒤 문맥을 보고 한번 해 보십시다. Moving on. 이제 나가자 이 말에 다음 계속해서 얘기하자. You all have the camping list. 여러분 전부 다 캠핑 리스트 가지고 있죠? So, let's have a look.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캠핑 리스트 가지고 있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비가 끼어드는 거죠. May I add before I move on? 더 계속 오기 전에 내가 뭘좀더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May I add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May I add something 그러면 되죠. May I add something before I move on 하면 되겠죠? Of course, 좋아요. Go 뭐라고 그랬어요? 해보세요. 올것 같다. Go ahead 그랬죠? Go ahead. 그러니까 Your GPS may not find the camping ground, so bring a map. 당신의 GPS가 그 캠프 장소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so bring a map, 지도를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thanks for mentioning that. 그에 대해서 언급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sorry,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 이제 좀 짜증이 나겠지만 물어보겠지. What's that? What's that? 하겠죠? What's that? What's that? 그러니까, If anyone need a ride, 누가 차 태워주는 게 필요하면은 I have two extra seat. 내가 좌석 두 개가 빕니다. 그러니까 excellent. 근데 좀 짜증나는 얘기를 할줄 알았더니 아주 좋은 얘기였죠. 그러니까 excellent. Now, where are we? 우리 어디 있었죠? 이제 다시 돌아가려면 아까 얘기했죠. Where are we? 우리 뭔 얘기하고 있었죠? 어고 이렇게 얘기가 마감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A에 한번 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Moving on. Moving on. You all have the camping list, so let's have a look. May I add something before I move on? Of course, go ahead. Your GPS may not find the camping ground, so bring a map. Thanks for mentioning that. Sorry, one more thing. What's it? If anyone need a ride, I have two extra seats. Excellent. Now, where are we?
자, 롤플레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파트너가 있으면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이걸 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끼어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다른 생각을 얘기하거나 더 좋은 생각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올 때 자기가 할수 있는 그 반응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그걸 갖다 allow 하든지 reject 하든지 이런 다양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영어로 설명을 하고 영어로 끌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 시리즈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이것을 마스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했거나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Can I? 나는 이것을 할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Identify many different reasons to interrupt. 자, 이렇게 자기가 끼어들어야 될그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갖다가 이유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때 자기가 끼어들어야 될 것인가? 아까 조금 얘기했죠? 이럴 때 저럴 때 조금이 끼어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interrupt politely, 좀 겸손하게, 점잖게 이렇게 끼어들어 갈수 있겠습니까? Respond to interruption. 누가 끼어들어오면은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Get back on track after interruption. 이런 끼어들어가기가 있은 다음에 다시 본 궤도로 얘기를 돌릴 수 있습니까? Interrupt at an appropriate time. 이제 어떤 걸 끼어들어갈 때 시간을 잘 봐야죠. 적절한 시간에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어떤 대화 중에 자기가 끼어들어가는 그 시간을 잘 맞춰야 되죠. 지금 엉뚱한 시간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짜증내죠. 그때 아저 사람이 아잘 차고 들었다 차고 들은다고 그러 치고 들은다고 그러죠. 잘 치고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치고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을 반박을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뭐 이런 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우 일상생활에서 매우 긴요하게 쓰일 그런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이걸 반복해서 이 동영상은 반복해서 볼수 있는 것이 장점이니까요. 그러고 여러분이 보시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정지시켜 놓고 잠깐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하고 또 다시 보고 또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하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걸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게 지금 인터럽션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할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